진짜? 사기 기마속도지 기마속도 일단 이거 병기 좀 채우고 남는 거는 총을 한번 쇠핑총으로 바꿔보자. 아 경력을 먼저 하고 해야 되겠네. 경력은 경제 아 조직? 경제 사기죠. 근데 포가 좀 많이 아파. 아까운 내 포. 됐어. 너무 다가서 쏘니까 많이 상했어. 됐고, 요건 이렇게 너무 멀쩡한데, 얘들은? 레벨업 하나 없이. 그랜드 장군 너무 노는데? 너무 꿀 아니야? 면대장. 스타로 하는 게 낫죠, 스타. 하지 말까? 브랜드 출전? 그냥 얘 군단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일단, 나이 남거든? 이거 춘전을 185로 바꿀까? 스프링필드 185로. 헨리는 너무 뭐 없고, 지금 하퍼즈 패디랑 스프링필드 두개 더,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한 두세 부대 정도? 보니까, 레인지는 하퍼즈 패디가 좀더 길고요. 파이 명중률도 패디가 좀더 명중률 좋고, 정확도도 좋고, 밀리는 좀 떨어지네요. 아직까지는 185를 써야 될것 같아요. 백병전이 조금 떨어져요. 효율성은 이게 좀더 좋네, 하퍼즈 패디가. 헨리는 되게 좋은 게, 리로드, 다시 로드 가면 리로드인 것 같은데, 리로드가 상당히 빠르다. 엄청 빠르다, 이거도. 콜트 모델 185도 괜찮네. 이것도 리로드가 빠르네. 이것도 좋은 총이네. 일단 스프링필드로 가자. 스프링필드 185. 이건 8m 괜찮았던 것 같고. 좀, 여기 좀 좋은 총은. 백병전 용 좋은 총은. 이거, 콜드 185. 이게 좀더 좋은가? 아, 미리가 100이고. 똑같네. 그냥 이거 8m 쓰자. 이 로엔츠 괜찮았고요. 185, 이것도 185로 바꿀게요. 얘도 185로 바꿔. 거의 다185쓸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총이 많이 있어. 이것도 185. 그 군대 하나 더 만들면 18 쓰던 거 주면 되니까. 보면은 185랑 18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 효율성은 되게 올라가고 백병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상대방이 카운터 치기 전에 미리 이제 리로드와 효율성으로 쳐낸다는 뜻이지. 다가오기 전에 쏜다. 이 총이 좀더 좋아지고 리로드가 빨라지면은 백병전 오기 전에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컨셉으로. 근데 지금 같이 부딪히면 좀 위험해. 1842보다 오히려 백병전이 떨어져요, 1855가. 다 달았어, 1855. 전 부대 1855화, 준전이 됐다. 밑에는 1842고, 1855가 또 있고. 하퍼즈 패드 이거 괜찮네. 근데 이게 나중 나가는 1861 버전이 더 좋겠죠? 그럼 모아서 1866을 사야 될것 같아. 자, 번사이드라고 있는 요거는 포미 장전식 카빈 총. 요거는 미리가 되게 약하고. 해퍼즈 페리 15로 살수 있네요. 장군은 뭐 필요 없고. 가봅시다. 대통령 각하, 적군의 큐 장군은 몇달 동안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북부 연합군에게 병력서 밀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대발 논쟁하지 말고 4,500명의 신병을 귀관에 부대 받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전투인 것 같은데 오늘. 자, 2차 불륜 전투 보너스 얻었죠 지금. 캐틀런 전투랑 더베로캡 전투. 적 규모가 감소하고요. 제2차 불륜 전투 그랜드 배틀입니다. 반도 작전의 최근 사건에 이어 스톤 윌. 아, 그 스톤 윌 장군이 그 잭슨 장군이 그 막은 장군이잖아. 우리 초반에 했던 미션. 스톤을 장군이야 있는 남부 연합군 부대는 매너서스 교차점에 우리의 보급 창고를 습격하기 위해 대규모 측면 기동이 시작했습니다. 결과 기관의 군대가 래퍼 해넉 강에서 진지를 포기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대요. 그러나 기관은 여전히 발랑군을 공격하여 무찔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 이번에 공격인 것 같은데? 느낌 공격 미션인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부대 하나 더 쏠 수 있나? 와우, 잠깐만. 선봉이 있고요. 주력. 어? 후위 부대도까지 수수 써야 되는데? 잠깐만. 네 부대를 써야 되는, 그러면 지금. 네 부대가 들어가야 된다. 망했다. 돈 다 썼는데. 일단 다시 캠프를 가자. 캠프를 가고. 어? 돈 다 썼는데? 갑자기 왜 4부대 쓰냐? 맨날 2부대도 안 쓰다가. 일단 만들어. 연대장. 속도냐, 탄약이냐. 원래 다 탄약했죠, 우리. 탄약. 연대장. 프랭클린. 윌리엄 프랭클린. 형사관. 이건 뭐 1842 써야 되겠죠? 1842 많이 남으니까. 1842. 1842. 아. 올 보병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많이 울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보병, 포병 이렇게 갈까? 슈파운드 나폴레옹도 있긴 있는데 이거 좀 아껴야지. 파머를 달아야 될 수도 있겠다. 파머를 이기는 거야. 이건데 이걸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컨트롤이 가능한가,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 아, 1패사에 다 썼어. 파머를 써야 되겠는데. 아이씨, 괜히 팔았다, 파머. 적군 병기인데. 남군 병기. 최대한 끌어모아. 어차피 이게 많으면 유리하니까요.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못 만드네? 이게 다네? 탈탈 털어! 탈탈 털어! 됐어요. 급조한 부대입니다. 남군 무기까지 장착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 정예병력은 1군단이고요. 2군단은 그 다음으로 좋은 군단, 3군단은 그 다음으로 좋은 군단이거든요. 1군단을 어디다 넣어야 돼? 선봉에 넣어야 돼? 주력에 넣어야 돼? 1군단을
1군단이 포가 포가 3개 있고요. 2군단이 포가 4개 있거든요. 1군단보다 주력은 아마 뒤에 나오는 걸 대고 선봉 앞에 나올 테니까 1군단을 앞에 선봉에 넣자. 2군단은 주력으로 돌아가고 3군단은 후위병력으로. 아니면 3군단을 주력으로 이것도 아마 페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걸 이거 아예 안 넣으면 문제가 생길까? 지금 군단 4개가 못 들어가. 이거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 아니면 캠프에서 하나 더 등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인데? 일단 하나씩 넣어보죠. 혹시 모르니까. 불길하다. 왠지 불길한데? 우리는 북쪽으로 향하고 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결집한 다음 북쪽으로 행군할 것입니다. 남부연합군이 해당 지역에 있으며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메너서스 교차점에 보급선 습격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아마도 근데 기병이 있다는데? 기병대일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되 계속 이동하십시오. 기병대가 있대. 우리 부대 일부가 그로부터 마을을 지나 집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봉대인가? 발레군이 숲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마 삼병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연대으로 진군하여 그들의 포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퀼, 잠깐만. 미션이 뭐야? 매복을 준비하고 있다거든? 일단 이게 농장을 점령을 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미션이다. 왜냐면 이 강을 건너야 되고 일단 이 숲을 뚫고 지나가서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기병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우회시켜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삼병을 빼서 병력도 다안 들어온 것 같아요. 삼병을 빼서 일단 여기 강가에다가 먼저 넣어봅시다. 고! 그리고 10파운드 포대, 16파운드 포대 빼고 8m 뒤로 빼고 퀴장궁 들어가고 나머지 병력은 천천히 진군. 부대가 다안 들어왔어요, 지금. 1180명 보입니다. 싹 건너가 볼까요? 마크를 못하는데. 포 보입니다, 포. 일단 때려. 온다. 일단 빠르게 숲으로 들어가야 돼. 빠르게. 왜냐면 폴안 맞으려면 여기 아무도 없어 지금 빨리 이거 일로 원패하자. 이거 위험한데 이거 수프에서 뚫기도 좀 애매해. 어려운 미션이다. 다행히 강 건너는데 적의 방은 없었고 삼병을 먼저 맞아주고 요 삼병 하나는 이쪽으로 뺄게요. 밥차도 안 들어왔어. 지금 심지어. 말도 안 돼. 왔다. 어머나,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일단 포부터 물리자. 일단 우리가 숲이니까 유리해. 숲을 먹었어. 일단 우리가 유리한 부분. 숲을 먹었다. 박찬 왜안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20파운드의 위력을 믿어볼 수밖에 없겠네. 그죠? 일단 요거는 포를 때리고, 요거는 병력을 때리고. 빨리 잡고 먹지. 위치는 좋아요. 이거 기병을 우회시켜 요거 병력을 한번 밀어봅시다. 기병.
이 얘가 이거 때릴 것 같진 않거든요. 때리면 빨리 도망와야지. 어, 폿 함성이 들리는데, 어, 다크올각. 하지만 우리가 신나게 한번 쏴주면 이렇게 죽고 죽고. 자,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걸 산탄. 그리고 좀 더 전진. 너무 닥돌하는데 애들 포 일단 스톱. 앞쪽 앞쪽 포경 프리딜이고. 자, 요거 괜찮아. 기병 괜찮고. 요 순전히 돌아서 185라 근접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쏴주니까 일단 근접으로 붙으면 요거 기병으로 잡을게. 요거 머라빵 나면 기병으로 쫓아가가지고 낙포하겠습니다. 자, 우측 때려주시고 살짝 뒤로 빠질게요. 이쪽 우에 됐고 와에 됐거든? 우측이? 와에 됐는데 괜찮아. 금방 머랄 찾을 수 있어요. 요걸로 밀어주고. 네, 머라빵 나면서 낙포까지 가면 오케이! 모든 건 나 전략대로. 자. 어, 이거는 잠깐만. 포를 때려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때리러 오는 걸 내가 때리면 되니까, 총으로. 포테아라! 괜찮나요? 면역 기회로 들어갈게요. 기병에게 돌아가지고 요거 포대리 잡고. 약간 미니 국지전 느낌. 스탑. 포로 여기 산탄! 바로 돌아주시고. 전진 전진 전진. 오케이, 산탄 한 번 더. 빵! 나이스. 자, 54분. 일단은 내가 이 산 이거 먹을게요, 충전을. 트위치가 뻗었습니다. 채팅창이 안 쳐지네. 왜요? 채팅창이 안 쳐지네. 진짜? 아,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나를 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잠시만요. 왜? 다 그래요? 딴방도? 왜 그러지? 트위치. 아, 얘들 서버 관리 안 하나?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 왜 그러지? 어쩐지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여러분이 화난 줄 알았어. 아니면 그냥 자나? 자나 이랬는데. 어, 그, 예, 감사합니다. 다크 작센 겐베소님이 알려주셨네. 감사합니다. 트위치가 왜 뻗었어? 어, 채팅이 안 켜지네. 아이고. 여러분 채팅 안 켜지니까 말을 하시려면 후원하셔서 하세요. 어, 근데 이 트위치 아예 꺼진 거 아니야? 아니야? 비트도 안 나오네? 오프라인이라고 뜬데? 꺼진 건 아니죠, 지금. 뭐야, 왜 트위치 왜 이래? 아이씨, 어쨌든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녹화는 끝내야 한다. 자, 가! 고고고! 이거 지금 이겼거든. 승기를 잡았거든.
돌격한다. 기병 돌격. 농장 확보했습니다. 아싸. 좋았어. 이거 좋은 작전이었어. 좋아. 어, 산탄. 대박. 자, 기병 돌격 하려고 하는데 안 할래. 천명 있어. 안 할래. 일단. 어, 500명 도망가죠. 뒤로 돌아가면은, 아, 600이 또 있네. 900이 또 있네. 안 가야겠다. 안 가야겠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안 갈래. 자, 1000명. 어, 연대장 부상. 아니, 이렇게 유리한데 부상을 입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나포한 건 못 쓰나봐요. 고기 방패야? 이거 때리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일단 포를 노릴게, 포를. 신기하다. 왜 이게 다운되지? 스트레치. 연말이라 그런가? 이 강 위에서 죽는 이런 비참함. 아, 불쌍해. 시체 봐요, 시체. 와. 강 위에서 죽고 있거든. 차가운 강 위에서. 야, 이 한강물 차다. 아, 한강물이 아니지. 다음날! 야, 선봉대가 너무 센 애가 들어갔어요. 지금 문제는. 큰일 났다. 잠깐, 파상, 아, 선봉대랑 같이 싸우네. 스톰웰 잭슨이 방어를 하고 있으며 그가 갇혀있는 것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의 증원대가 없는 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요 공격을 준비해야 하지만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군이 완전 가동될 수 있을 때까지 파상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공격이네. 아, 이거 어렵겠다. 맨날 우리 북군이 맨날 방어만 하다가 공격이요. 할 수 있을까요? 브로노 농장에서의 사건으로 스톤의 전선의 진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립되어 있으며 리치몬드를 향해 남군으로 행군하려고 합니다. 그는 숲으로 시작해서 스톤이 능선을 따라 적이 많아. 서들리 여울에 있는 끝나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공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즉시 공격 군대를 보내 그들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남부의 최고의 지휘관 중 몇 명을 끄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혼자 남겨뒀고 우리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들의 좌측방이 공격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좀 얇아. 진지가 얇네. 여기는 좀 진지가 숲도 있고 위험하네. 또한 우리는 좌측을 지키는 게 한계사단을 보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공격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미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장이 큽니다. 장군 몇 시간 내 우리는 군대 전체를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숫자상 3대1로 잭슨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군대를 증결할 수 있을 때까지 첫 공격에서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게 첫 번째 군대고 이게 두 번째 군대거든요. 둘 다 이제 풀로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 선봉대였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력 병력이라고 칭하는 병력이었거든요. 일단 들어갈게요. 이거 작전 잘 짜야 되겠다. 일단 아까 브리핑한 거에 보면 우측이 여기로 공격을 하래. 여기 약하다고. 여기가 약하다 하거든요. 이쪽으로 진군을 하라고 하고요. 이거 좀 약해 보이는 게 맞냐면 집이 있긴 한데 진지가 얇아요.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게 이 강을 건너지면 편할 것 같고요. 이 좌측 같은 경우는 진지가 있는데 뒤에 숲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때문에 안 좋고 대신 얘들이 오히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쪽 지역을 방어를 하라라고 했거든요. 이쪽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그 선봉대는 우측을 치러 가야 될 것 같고 좌측은 여기를 막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병력을 3병대 하나만 빼서 일단은 먼저 갈게요. 좀 위험해 보인다 작전이. 여기도 위험하다기보다는 어려워 보이는데
양쪽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천천히 갑시다. 이쪽 위로 숲으로 돌아가가지고 강을 돌아가가지고 한쪽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보병대를 한 개 정도 우회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포로 여기서 때리고 포로 때리고 우로 우측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위에를 좀 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온다 온다 저기다 저 보입니다. 밑에는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 지도 보다가 밑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세팅이 안 나오겠지 지금? 큰일 났다. 위기다! 내가 봐야 돼. 여기도 엉패가 되는 지역이야? 아니지 아니지. 아 찻길인데 안 돼. 기찻길이야. 안 되죠. 800 하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밑에는 아직 괜찮아. 기병은 여기다가 포병이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이거 20파운드짜리밖에 없지 하나? 짜증나게? 숲으로 들어갈게. 숲이 엄폐하기 좋습니다. 자 밑에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휴장군 혼자 감사합니다. 고독한 싸움. 아 나 너무 외로워. 이게 이런 맛이었나? 몇 달 만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원래 채팅이 좀 없었지만 옛날에는 근래 이제 크킹 나오고서는 채팅이 많아가지고 좀 좋았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전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무서워. 그럼 이 집에다가 놔야 되냐? 집에다 좀 놓고 산에다 놓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산병은 산에다 놓고 여긴 집에다 놓자. 시간이면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야. 2분 동안. 아저씨 새해 복 많이. 아유 솔로잉님 5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솔로잉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개월 동안 구독. 완전 충신. 1분 52초 안에 여길 능선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길 빨리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진 않아. 얇어. 얇은데. 일단은 이800 정도가 좀 약하니까 800을 뚫어야 되겠다. 됐어요. 뚫었어, 뚫었어. 고고고! 이거 하나는 다 쳤네. 아, 어디 보자. 여기 라인을. 잡고. 조금 다치더라도 우리는 닥돌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라인 하나 더 생겼거든요. 시간 안에 뚫어야 되니까. 좋았어, 뚫었어. 잘했다. 이거 합니. 삼병을 돌리자 이제. 보입니다. 병력 900.
이거는 포로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 포로 때리면서 강, 이 큰 강을 어차피 얘들이 못 넘어오니까 일단 우측은 뚫고 아까 브리핑대로 하는 게 안전한 것 같고요. 이거 읽을 스텝이 없는데. 아, 이 밀어야 되는데 빨리. 아, 건너가려는 데 있었어. 스커미시브드가. 아,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기병? 기병 일단. 스커미시 두 개로 한번 뚫어보자, 두 개로. 그리고 이거 빼고. 어,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96점. 알짱알짱거리는데? 함정인가? 저기 함정인가? 스튜어트가 있어요, 스튜어트. 라인은 잘 깔았는데 이게 너무 노는데? 이게 저기 때리겠지? 약간 브리핑대로라면? 너무 놀긴 하거든. 나폴레옹포 여기 닿나? 나폴레옹 일단 찍어놔 볼게. 근데 여긴 밥집도 없어, 심지어. 이거 괜히 엄폐 있는데 뒤에 때릴 필요 없네. 뒤로 돌아가자. 살짝 여기는 그냥 간만 보고, 여러분 자전거를 밖에서 폴 어차피 때릴 거 아니야. 어, 이거 간만 보고 폴들 간만 보고요. 이거 왼쪽으로 돌아들어. 이거 600 잡으면 왼쪽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 이거 8m로 못 뜯나? 이쪽으로 돌아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 뚫어? 아씨, 닥돌할까? 얘네 지금 걸렸죠, 나 아예. 내가 때려다 빼니까 걸렸죠. 아, 나폴레옹포는 이게 건너가야 때릴 수 있구나. 자, 이걸로 여기 600짜리. 아, 뭘 날랐잖아. 아씨. 장군이 또 어디 갔어? 600에 죽었단 말이야, 장군이? 공격적으로 하자, 어차피. 오 마이 갓. 아이, 기병 닭돌? 아이, 가자! 몰라, 아이씨. 이거 너무 안 죽어. 천명이다, 천명. 라인을 좀 잡았어. 기찻길에 있는 놈들을 죽여라! 기찻길에 있는 놈들 죽여라, 이씨. 55분. 잡았나?
가자. 이제 뚫자. 기병 갑니다. 이제야말로 기병이 활약할 때야. 솔직히 우회하면 되잖아. 괜히 여기 괜히 때릴 필요가 있어? 어, 아프다 이거. 아, 너, 어, 너, 어, 너. 45분. 어, 노! 아프다, 이거. 오케이, 잘했다. 기병이 쑥 들어가면, 열심히 싹 들어가면 뒤로. 뒤로, 요거, 요걸 잘 들어가면. 난 이길 수 있어. 해지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간다! 기병 들어간다! 입벌 열어 기병 들어간다! 아 거기 가지 말고 이거 잠깐만 차지 차지. 밥집 밥집!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자 이때 이제 못 때리게 이제 우리 얘들 때리고 밥 먹을래 밥? 아싸 밥집. 대신 어 아파. 근데 수비로 괜찮아. 아 다시 뺏겼네. 난리고 난리다. 얘들 너무 땡보 아니야 이거? 때리자. 아 쟤들이 어쩔 거야. 노는이 때리자. 어, 1000명 또 오는데? 이렇게. 자, 뒤를 때릴게, 뒤를. 아, 여기, 여긴 쪽. 어 살아났어요? 왜, 어 잠깐만 왜 자꾸 죽죠? 트위치? 살아났대. 개판이야 여러분 빨리 살려줘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을 알려줘. 와, 나 이겼다. 됐어. 뚫었어, 여러분. 원래 북은 진전투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면 안 되지. 나는 이겨야지. 아 이렇게 돌아 들어갈 걸. 차지했어 차지했어 충전으로 충전으로 차지했거든. 아저.
8시 30분 가량 안 괜찮아요. 막았었는데 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았나요? 돈에도 채팅도 안 되죠. 돈에는 되는데 채팅이 안 됐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피지 마탱이 갔어. 어, 잭슨을 다시 공격하래. 어떻게 이긴 거야? 아, 휴식을 취하래. 아, 다 뚫었는데? 뚫었는데요? 이겼는데? 잠깐만. 더 왔어, 근데. 어, 이거 이기겠다. 이겼어, 이겼어. 지금 여기에 더 왔네, 병력이. 이게 그 증원군인가 봐. 그랜트 장군님. 가자, 그랜트 장군. 나 한 장 팔립니다, 나 한 장 팔립니다. 1분 54. 여기도 후퇴 시켰는데? 일단 숲으로 들어가자. 근데 기병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머리빵 났어. 난리가 아닌데? 400은 포위. 다 머리빵 났네. 컨트롤이 안 돼. 암호, 암호! 암호래. 총알이 없다. 아, 기병 날라갔어. 아, 근데 장렬히 싸웠다 그래, 지금. 기병은 날라갔지만 비록 장렬히 싸웠고요. 아, 진짜 아파. 너무 느려! 여기 뚫었어. 암호래. 아, 포병이 여기 많았네. 아, 기병을 쫓아가야 되는데. 기병 없나? 아, 기병 하나 있다. 이걸 쫓아가자. 여기 나중에 살아나거든요. 기병 하나 여기 또 있네. 기병 하나 또 있는 거 여기로 들어가자. 사이로. 아, 차지를 했어, 모르고. 마음이 급해서. 우리 정의일 군단이 그래도 많이 버텼다. 이 정도가 뚫기가 힘든데.
그랜트 장군님 빨리 도와줘요. 밑에가 좀 쉽게 뚫려. 오히려 브리핑보다 밑에가 더 쉬운데? 아니 브리핑 잘못 알려줬어. 밑에가 더 쉬웠어. 뭐야 뭐가 납포됐어 지금. 아 네 네 밥집. 밥집 찾아야지. 밥집 밥집. 됐다. 아씨. 기병 하나 더 얻어갔어. 아, 너 왜 가만히 있었어? 일로 와. 데몰. 납포 뭐 했는데. 납포했어, 납포했어. 놓치는 없음. 너 왜 여기 놀고 있냐? 너 왜 놀고 있어? 이거 차지하는 게 낫지 않나? 차지해, 차지. 포병이니까. 이것도 납포 되겠는데요? 뒤돌아서 팍 쐈고. 납포가 아닌데? 아직 못 들어가네, 이거. 납포했죠. 이것도 납포 되겠는데? 그 란드 장군님 이리 와야지. 옛날에 이거 하면 옛날에 스타하던 가락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좀 잘하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스타크래프트 좀 잘했다고. 피시방 했었다고, PC방. 확보했다, 31분 만에. 맞아요? 아, 스타는 몰라도 이건 잘해? 잘하는 건가? 아,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저기 많아! 순간 판단력이 좋지 않아?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그럼 내가 여기를 먹어야 되겠다. 저기 왼쪽에서 왔어. 뭐지? 태어라. 이건 100명 남았는데 얘랑 싸울 필요가 없지. 어, 이겼다, 이겼다. 200은 잡아야지. 서쪽에 더 온다니까, 진짜. 뭔지 모르겠어. 저게 늘어나, 막. 기병. 기병이 포병을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차도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여유 있네. 3분의 1 정도 남았고, 여기는 위쪽은 좀 여유 있고. 하나 나포, 아싸. 어, 나포하는 재미가 있네. 반란군 수괴들이 몰아나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반란군들이. 반란군 수괴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기는 거 아니야? 암호가 없대. 이거 닥돌할게. 이거 너무 많은데? 여기 위쪽은 다 밀었고, 코 하나, 이 기병 하나 남았는데, 이건 뭐. 이쪽으로 내려와야겠어. 요거 돌아가서 밥집 잡자. 아! 이겼네? 우리가 훨씬 많았다. 이건 너무 쉬웠다. 병력 두 배 잡았고요. 너무 쉬운 전투였어요. 아, 이거 어렵지가 않은데? 아, 이제 남부를 하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 모르겠는데. 어, 북부 연방군 장교 훈장. 어, 포로가 엄청 늘어졌고. 아, 이러다가 너무 대통령 되겠어. 우와, 나폴레옹 포다. 자, 일단 잠깐만, 경력. 군대 조직 올릴게요. 하나 올리고.
그럼 나중에 있던 후방에 있던 후방 병력은 안 들어왔어 아예. 이제 좀 아낄게. 후방 병력은 왜 안 들어왔는데 내가 넣었을까? 안 들어왔거든 아예. 이거는 사기 부스트 받으니까 당분간 좀 아낄게요. 아끼고 이게 저번에 위키 찾아보니까 100 이상은 없어진다고 그러더니까 100 안에만 쓰면 되죠. 아 딱 여기서 다 됐네. 일단 업그레이드 일단 하고. 아 근데 죽었어. 부상 입었어. 연대장 써야써 빼따랑으로 충전 185 사기 올베다랑 가나요? 아 근데 부대 하나가 날라갔네요 우리. 185가 여유가 있나? 아 이거 기병이 날라간 거구나. 아이고 뭐 하나 더 할 수 있으니까 보병하고 기병하고 이렇게 하면. 기병이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기병 추가합시다. 빨맥도 부대가 엄청 많아. 이게 근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컨트롤의 부담이 됐어. 컨트롤의 부담이 가는 거 아니야 사실? 그죠? 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손이 힘들어져. 이게 몇 개, 한 역가, 이 한 부대 정도 운영하는 게 좋은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들어. 아, Sir, yes, sir. 정신 나갈 것 같아. Yes, sir. Yes, sir. 하나는 보병으로 할게요. 기병 두 개가 제일 최고 아니에요? 아, 포병을 하나 더 할까? 미친 포병? 그래, 포병을 더 하지. 차라리 나폴레옹 있어. 됐고 1855 엔드 팔메토 로렌츠. 1866은 언제 살 수 있나? 18661 신기술이네 이거. 헨리 좀 사놓을까? 앙리총 됐고요. 포병 사령관이 대위예요. 자 요거도 업그레이드. 전이도 업그레이드. 요거는 사기. 탱커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크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티밋 제너럴 하고 있어요. 요것도 보병. 보병이 근간인 것 같아. 병력의 근간은 보병이고 뭐 포병도 많으면 좋고. 역시 알보병이 근간인가? 삽스 나폴레 요거도 이제 보병 보병이 제일 근간이고 나머지는 보병 비율이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포병 대 보병 셋, 기병 두 개, 포병 네 개 이렇게 합시다. 요게 이제 충전 184이. 사실 보병 대는 이름 크게 필요 없거든요. 나 총 좋은 거 다 달았을 때만 그냥 이름 적어줘. 그래도 이름 달아주면 좀 애정이 가더라고.
휴장군이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싸우니 너도 나도 입대하려고 3만 명이나 예비군 3만 명인데 신병 3만 명 대기 중인데 돈이 없어서 징병을 못해. 아 얘들 놀고 있어. 프랑크 윌리엄 프랑킨 플랑클린 놀았어 이 아저씨. 아 일단 요거는 일단 더 만들지 말자. 두 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아 좋네. 보급은 더 들어갈 수 있나? 9만원 남았어요. 9만원 남았고 조병창에서 총을 좀 살게. 일단은 포병대 납벌레용 총이랑 패럿 역사포랑 납벌레 딱! 아 알뜰하게 썼네요. 알뜰살뜰. 그러면은 이제 나폴레옹 제어가 24개고 24파운드 어? 이거 20파운드는 못 따지만 24파운드 곡사포는 달 수 있겠는데? 우리 그럼 정예 병력에 포병이 근데 좋은 게 포병은 손실이 잘 없으니까 금방 달아줄 수 있다. 20파운드 필살 패럿이랑 나폴레옹 요거 빼고 24파운드 곡사포 이것도 엄청 세다고 하던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엄청 세다고 그러는데 요건 좀 붙어서 쏴야 될 것 같아. 레인지가 너무 작다. 하지만 데미지가 좋고 우리 그 20파운드보다는 좀 더 좋네요. 이 정도 좋네. 4파운드 곡사포 근접 산탄용 필살은 다용도고 나폴레옹 24파운드 빼고 나폴레옹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이브하고 오늘 딱 12시 딱 됐네요. 편집까지 하니까 미션 몇 개나 남았나 우리? 얼마나 더 나가야 하나요? 반 했나요? 지금 메들랜드 작전 1862년 메들랜드 작전인데